지금 어디 가는지 아나요? 조조칼국수. 나 가다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. 야 근데 거기는 칼국수 일단 맛이 똑같아 밀키트랑. 존나 맛있어. 그게 맛있다지 않아? 파전? 나 파전. 파전이 진짜 맛있어.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한정수량으로 팔았잖아. 조금 팔았잖아.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조칼국수 밀키트를 제일 많이 먹어봐. 근데 집에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. 조조칼국수 한국 없어. 그 오늘 점심 먹을 겸 조조칼국수 간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으러 갑니다. 기동이는 지금 미니쉬를 마친 상태고요. 빨리 존나 하얘요. 근데 한 개 난 거 아니야? 살을 빼야 되긴 해. 너 요즘 근데 뭐 남친이랑 헤어진 거냐? 근데 소식이 좀 없다? 뭐야? 영상에도 나왔는데 남친이랑 지금. 아 내가 잘 안 봐. 좀 봐. 보고 오러 와. 승배 영상에 나오던데? 어. 아 그래? 너 또 보는 시청자구나 너는. 응 넌 봤어. 진짜 어색해 보이더라. 근데 약간 서먹했지? 나 오랜만에 촬영을 해가지고 승배랑. 딱 봐도 그 어색함이 보이던데? 아니 그래서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줘봐. 어떤 상황이야? 에? 잘... 아무 생각도 아니에요? 아무 생각도 아닌 거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아무 얘기 못하겠어. 그렇게 말할수록 더 궁금해지잖아. 그렇게 입장권을 소주나 한잔을 해야겠다. 조조칼국수에 기 바꿔 그냥. 왜? 아니 야 너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오늘 아니 나 기분이 좋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.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해. 아 존나 궁금하게 만드네. 내가 시청자 입장이거든 지금. 네, 여기서 더 뭔가 불화설을 만들면 안 되고. 아, 불화도 아니잖아 사실. 불화리야 불화야. 브라. 브라. 위에 위. 노 브라. 브라. 안녕하세요. 자, 자. 인테리어 왜 이렇게 깔끔해? 인테리어 깔끔해. 옷까지 옷 빠지마. 아니 나는 약간 그거 있지. 아니 근데 우리 오늘 커버 사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먹으러 온 거야. 인테리어를 많이 보는 아, 사람이야. 아, 그래? 어, 깔끔함, 청결함 이런 거 다 본다고. 네. 칼국수 두 개? 두 자를 걸? 이게 맞아. 셋 하나 하나. 셋 하나 하나. 네. 여기 와봤냐? 어. 아 그래. 구는 처음이지. 어. 난 여기서 대표님 처음 만났어. 아 그게 여기야? 어. 자꾸 대표님이 맨날 우리 커머스 안에 꼬시던데 안 할라 그래. 왜 안 하죠? 왜?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걸 진짜 싫어해. 아, 아 진짜? 우리 사장님이랑 좀 반대네. 직원들이 편한 걸 난 싫어해. 와, 대맛인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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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싫어요? 이거 봐. 대박. 되게 다 해자네. 와, 진짜 대박이다. 그러지. 이게 살짝 겉절이로 나오는 진짜. 와. 말끔한 맛. 와. 맛있어? 야 진짜 레알리 개 맛있어. 그러니까 이건 개 맛있어. 처음 봤어. 먹어보면 알아. 우와 대박이다. 한 주제파 먹고 우리 여기서. 아 이거. 그래? 맛있지? 그러니까 먹을 때로. 정말이야. 와. 와. 진짜 맛있어. 근데 신기한 게 밀키트랑 맛이 다르지 않지? 그러네. 우리만 했대, 맞대네. 아 그래? 다른 데도 안 파는 거지? 안 판대. 한번 더 하자 그래봐. 해줘. 나는 그러니까. 대박이다. 사실 약간 모자랐지. 한 개만 시킬까? 약간 한 개. 딱이다. 넌 나 좀만 먹게 나. 두 개 시킬게. 아 확실히 말해줘 진짜. 너무 많아. 아 씨발 우리 거의 못 먹을 것 같은데. 아 그러니까 진짜야? 아니 장난치지 말고 또 시켜야 돼서 그래. 그럼 지금 5인분 먹는 거지? 3, 1, 2, 아, 4, 2, 1 6인분 완전 늦을래. 나 많이 먹었어. 내가 신축이냐 나 완전 죽는 거야. 야 뭐라 그래. 아니 남은 거 내는 줄 알고 마지막에 있다. 자기 왜 되게 예민해. 아 제일 조금 먹은 사람 주자는 얘기 하냐. 너 순간 너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. 내가 너 먹지 말고 쟤 지금 조가 아니야. 야 하나 더 시킬까? 그래 이거 그럴 거야. 존나 무한리네요. 어 이상하지 말고 시키자. 4분의 1 뜨면 해서 먹자. 그래.
아니 의미가 아니고 춥냐고. 의미가 아니고 책임을 다 해야 돼. 못 먹을까 봐 그러는 거. 남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. 남을까 봐 그러는 거야. 저희 터져나는 거 같이 가야지. 네 감사합니다. 좀 민망해. 한 1초 정도 장점이 있어. 0.5초. 남자들 여자들 와서 사전 3판에 탈수 4인분에 그렇다. 탈수도 꽤 양 많이 나오는 건데. 아 절대 양이 적은 게 양이 적은 게 아닌데. 아 사람들이 양이 적은 줄 알겠네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1인분 양도 진짜 많아. 진짜 많아. 우리가 진짜 잘 먹은 거네. 사장님이 푸짐마인드야. 나 공평에 의거해서 저기서 한 젓가락 먹어. 아 두 젓가락씩 봤어? 마지막 제일 한 젓가락. 왜 모자랄까봐 그런 거야? 남을 까봐 아 니가 자꾸 쪼잔하게 씨발 올 것 같다 그랬으면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. 나는 남을 까봐 그랬던 거야. 내가 제발 짜장이랑 딱 조금 먹어. 야 좀만 먹게 나는 유형분들은 유튜버는 아닌데 먹방 유튜버인 줄 알겠다. 몰랐어. 못 봤어. 니 혼자 다 먹은 거 같고. 하지만 이번엔 여기다 놔주세요. 저럴 거라면 4분의 1 잘라? 4분의 1 잘라. 제이가 해. 어 제이가 내가 할게. 아까부터 내가 잘못해. 갑자기 마지막 판만 제가 잘라. 그게 아니고 얘가 보니까 다 조사 수저로 존나 먹어. 아 씨발 그냥 한 판 더 시켰으면 되지 왜 그러냐 누가 또. 야 너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장난치고 말해. 내가 이거 아깝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 자리에 있잖아. 물러. 소민아씨 벌어 일단 빨리. 어? 정절 자리 있는데 좀 가져가지 마. 큰일 난다. 사고 난다. 아니 근데 이게 4분의 1이야 내가. 맞아 다 그래. 왜 네 것만 작다 생각해. 야 이건 너무 심했잖아. 4분의 1이야 저희가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래. 맞아. 아니 이게 어떻게 4분의 1이야. 분명 꽉 차게 나왔는데 8분의 1이지. 근데 너 배부르다며. 아니 나 배가 부른데. 아까부터 이게 어떻게 삭제됐는지 분명 아, 우리가 왜 이걸 세 판씩 시키는 건가. 한 입. 너 몇 입 먹었어 여태까지. 어, 큰일나고 봐봐 사전 남긴 거 봐봐. 아니 이만큼 줬으니까 그거 먹은 거야. 나는 왜 부는데 그럼 술에 모아가는 거야. 와 진짜 배부다. 와 발에 물 흘려. 존나 많이 먹었다. 와 나 진짜 혼자 3인분 넘게 먹은 거야 진짜로. 존나 먹었어. 진짜 많이 먹게 했다. 아니 우리가 칼국수 4개, 파전 3개, 공깃밥 했으니까 7, 8, 거의 9인분을 먹었어. 근데 계산 안 받으시겠다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우리가 광고 그치 안 되니까 이거 무조건 오늘 진짜 먹으러 온 거잖아. 아 드디어 술 없이 언니 음식으로만 피지컬로만 87,000원. 한 시간만 이렇게 먹을까? 87,000원 부셨다. 선배 베스킨라빈스 사주세요. 먹을 거야 정결? 아 식충이는 안 먹을래. 햄치즈 베이글 먹는 건 좀 오바지. 와 얘 아니시다 원래. 진짜 오랜만에 잘 먹은 거 같아. 아! 아 옛날에 나도 이거 놀랐거든. 나 요새 안 놀란다. 머릿속에 그게 있나 봐 무의식적으로 내가. 햄이 이거 안 뭐 자꾸 이렇게 내 말에 털 닿는 거야? 아, 왜? 그렇다고 해. 아, 막, 아, 뭐, 그럼. 너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 보다. 왜? 그럼 괜찮아. 말도 존나 이상하지 않아? 털을 단대. 이거는 존나. 털을 다네, 진짜. 아, 그래. 털을 단다는 표현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야. 네가 소설가야? 아니, 그냥 털을 단다는 게. 아, 씨발, 허풀 나야겠다. 야, 네 남친 뭐 하냐? 야, 남친이랑 카톡하냐?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답장이 안 와. 야야야야 승부 잘 지내냐? 아 지내지. 도전 재밌어? 혼자 사는 거? 우울해? 근데 그 우울한 게 고시원에 살아서 우울한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외부에? 아우 스트레스 풀려. 이래서 다들 무간조간적 되는 거구나. 가지면서 존나 만만한 게 우리. 와 근데 비주얼 쩔긴 한다. 와 이거 졸라 맛있네. 이거 완전 이 캐릭터도 안 먹어봐가지고. 와
어 씨발. 뭐 또 먹으러 갈래요? 이거 먹어봤어요? 저 밀키트로밖에 안 먹었어요. 갈래? 지금 가요 근데? 가자. 형 좀 가자. 지금 가자고요? 그 한숨 보러 가자. 그럼 너 거 편집은요? 오늘 야근. 기업님이랑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싸는 거예요. 이런 것도 널리 퍼뜨려 주세요. 미담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